지상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로 알려진 해운대 LCT가 오늘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견본주택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려 분양 열기를 더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부터 186제곱미터까지 3.3제곱미터당 분양가 2,700만 원의 LCT 견본주택입니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 옆에 들어서는 85층 아파트 두 동, 882세대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대가 남향에 바다가 보이게 배치돼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열, 폐열 활용에 단열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지상 7, 8층에 자리 잡은 워터파크의 실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우리 그 거주하는 분들이 중간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많은 편의시설이 11군데가 있더라고요. 아, 12군데가 모르겠지만 그 편의시설이 입주민들한테 생활에 편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자체가 백사장과 그대로 연결되는 이른바 비치 프론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비치 프론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오션 프론트가 아니라 백사장을 직접 거닐 수 있는 비치 프론트이기 때문에 정말 둘도 없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바로 옆 101층짜리 복합 리조트 건물까지 들어서면 말 그대로 해운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경남 최고가, 최고층 아파트인 LCT는 오는 30일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와 지역민들의 관심을 한데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